자, 봅시다. 5-2-1로 실사 메시지. 자, 보도록 할게요. 경쇼하긴 한데, 하, 봅시다. 20년 동안 작품을 지탱해준 팬들을 제대로 줘버리지 않는 것. 이게 제 조건입니다. 자, 성공하겠대요, 여러분들. 뭐 그런 내용이죠. 실사와 기념 5-H로 메시지. 20년 동안 실사와 실사 영화 얘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실사와에 다가가려고 결정한 건 약 3년 전 우여곡절이 있어 좋은 파트너를 만나 20주년을 맞이한 오늘 그 제작을 발표하게 된 건 실이든 우연이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20년 동안 작품을 지탱해주신 팬들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제 조건입니다. 불안하다는 소리도 나올 테지만 부디 기대의 목소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설레게 할 속보를 기다려주세요. 기대하십시오. 5-H로. 잠깐만, 일단은 보니까 5다 젊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은 20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 약간 아재됐을 거예요. 40대에 넘었을 거고 훨씬 넘었을 거야. 여기서 꿀팁. 오다의 사진들은 원피스 초창기의 사진들이 많기에 나이가 많은 걸로 추정된다. 저는 20년간 원피스의 팬이었습니다. 이번 소중한 작품을 CA사와 오다씨가 허락해주신 것을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모든 걸 걸고 원피스 시리즈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이힛? 아, 팩트인가요 너무? 자, 이번 작품은 TV 드라마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갈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도도 생각하면 이런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 이분, 나 잠깐만, 이분 뭐 토이 사장님이신가? 7월 22일을 원피스의 날로 지정. 출판사나 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일본 기념일을 지정협회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7월 22일 원피스 연재 20주년 기념일. 원피스의 날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소방의 날 뭐 이런 것처럼 생긴 건가 봐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국민만화라는 거지. 이거 완전 고교험의 날이네. 자, 좋습니다. 투모로우 스튜디오 마티 아델스테인 5-H로가 자, 원피스가 해외에서 실사 드라마 7월 22일 도쿄 원피스타워에서 열린 연재 20주년 기념회견에서 발표됐다. 제작은 프리즌 브레이크를 제작해온 스튜디오 투모로우가 만든다. 와우! 소코필 형이 나왔던 프리즌 브레이크를 제작해온 스튜디오가 투모로우가 그 프로덕션이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캐스팅 이거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루피 배우 이름 누구예요? 조로? 잠깐만요. 루피? 조로 잠깐만. 나미? 나미 약간 좀 인상이 좀 틀린데? 상디? 우소? 아 잠깐만요. 일단은 이게 캐스팅이 아닐 수도 있어. 헨콕 로빈은 약간 어떤 느낌이 해야 되냐면은 30대 초중반 분이 해야 돼요.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지금 로빈의 느낌이 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해야 돼요. 너무 젊어요. 예, 네, 로빈은. 성숙한 느낌이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호주마키 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나 호주마키 씨 팬이거든. 헐! 헐! 아, 깜짝 놀랐다. 다 벗고 있는 건지 깜짝 놀랐네, 씨.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야, 방풀 아니냐? 아, 위에 있는 캐릭터들이 실제 배역 캐스팅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도우미 역할 병풍으로 참여한 코스프레이어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와, 이것은 큰일 날 뻔했죠. 진짜 캐스팅은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씩 추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